컷탯이고요.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옆에 마이크가 있었는데 저는 노래하는 용이 아니라 멘트하는 용으로 절대 노래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오가람 쿼텟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가람 쿼텟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가람 뭐 쿼텟, 쿼르텟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쿼텟이라는 말은 사중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주하는 것을 듀오, 셋이서 연주하는 것을 트리오, 이렇게 넷이서 연주를 하는 것은 쿼텟이라고 하고요. 보컬리스트인 오가람 씨의 이름을 따서 오가람 쿼텟이라고 지었습니다. 되게 그럴듯하죠. 네, 오가람이라는 이름이 좀 이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주하는,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 장르는 스윙이라는 재즈의 한 리듬 장르고요. 재즈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재즈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클래식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큰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대에 나오고 있는 모든 노래들의 모태가 된 그런 근원적인 노래예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미국의 트로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곡들이 미국에서 20년대, 30년대에 많이 연주됐던 그 당시에는 이제 음원이나 CD보다도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등 연극 등으로 이제 음악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때 연주되었던 이제 뮤지컬 곡들, 뭐 그때 성행되었던 그런 유행가들이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재해석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계속 저희가 더 재밌는 노래들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Dead Old Black Magic 이라는 노래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년대, 30년대에 뮤지컬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고요. 가사의 내용은 제목이 Dead Old Black Magic인데 굉장히 그 오래된 블랙 매직, 검은 어떤 마법이 있어. 그 마법의 이름은 사랑이야. 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사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